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오늘 강의할 곡은 기타라는 존재를 아는 다 아는 곡, 기타 잡으면 흉내라도 내고 싶고 무조건 들어본 곡, 인싸곡, 그냥 이거 치면 나 어디 가서 기타 좀 친다 할 수 있는 곡, 바로 로망스인데요. 이 곡을 엑기스 강좌로 어떻게 연습하면 되고 어떻게 쉽게 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이제 강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노래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치는 게 있어요. 이 세 손가락으로 이 세 개 1, 2, 3, 1, 2, 3, 1, 2, 3, 1 이것만 연습하세요. 일단 처음에는 천천히 쉽죠? 네, 이렇게 연습을 했다, 난 이제 이게 잘 된다 싶으면은 그냥 이 손가락 하나 펴셔도 돼요. 그래서 럭키 7, 1, 2, 3, 4, 5, 6, 7 1번 줄 가도 됩니다. 바로 로망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진행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 적어드리는 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보세요. 7, 7, 7, 5, 3, 3, 2, 0. 쉽죠? 7, 5, 3, 3, 2, 0.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소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원곡과 가까워지려면 이제 베이스 음을 쳐줘야 돼요. 베이스 더 두꺼운 음이죠. 그래서 오른손은 어떻게 하냐면 1번 줄과 6번 줄을 같이 치는 거예요. 1, 6, 2, 3, 1, 2, 3. 이게 세 번에 한 번. 보시면은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쉽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했던 곡 7, 5, 3, 3, 2, 0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망스, 이게 바로 박세진 강의. 정말 쉽죠? 더 나가볼게요. 여기까지가 로망스 1단계입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연습해보실만 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을 좀 더 쓰게 돼요. 왼손을. 자,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얘는 따로 여기다 써드리진 않을 건데 어차피 오른손은 1, 2, 3번 줄만 치니까 여기 이제 검지손가락으로 1, 2, 3번 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프렛에 1, 2, 3번 줄을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베이스로 쳤던 거를 이번에는 6번 줄이 아닌 아랫줄, 5번 줄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칠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고 가정하에 여기에 나온 숫자대로 치시면 돼요. 치시면은 8, 7, 5. 5는 그냥 놔버리면 되겠죠? 네, 쉬워요. 자, 이제 3단계. 3단계는 코드를 드릴게요. 자, 잡으신 상태에서 이제 코드 치우고 여기서 이제 이 숫자대로 갑니다. 이 모양 유지하시고 이 숫자를 여기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거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끝났으면은 다시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쉬었던 거 다 놓고 이거 있죠? 이거를 다시 해서 7, 5, 4, 3, 2, 0. 그 다음에 마지막 이대로 잡으실 건데 코드표 여기 드릴게요. 이대로 잡으시고 오른손은 항상 똑같아요. 3, 1, 3, 1, 3, 1. 까지 4번 줄에 2번 프렛, 그 다음에 바로 위로 5번 줄, 그 다음에 6번 줄에서 3번, 그리고 놓고 빵. 그래서 4번 줄 2번 프렛, 5번 줄 2번 프렷, 6번 줄 3번 프렛, 이렇게 방향. 그래서 끝. 생각보다 쉬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오늘은 1단계만 연습하세요. 1단계도 좀 벅차시다 싶으면 그냥 세 손가락 꺼내셔가지고 그냥 3, 1, 2, 3, 1, 2, 3, 1, 2, 3 이것만 계속 하세요. 이것만. 네, 좀 되시면은 6번 줄 같이 치고 6번 줄 같이 치고 이렇게 로망스 이렇게 강좌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치는 영상 살짝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강좌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어떻게든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짧게라도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